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우리 이렇게 찬양 전문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좀 훨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생 문제와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서목사님 설교에서도 여러분이 들었듯이 사람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번지수. 예, 번지수가 잘못되면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돈만 날리고 병도 못 고치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비구니가 목탁을 아무리 두들겨도 병이 났어요, 안 못 났어요? 목탁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 간질병이 안 났는데, 그 하나님이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 서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또 기도 받고 그러니까 간질병도 낫고. 할렐루야. 이게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돼요. 예? 번지수가 안 맞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있어봐야 고생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신 게 다 번지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한 번은 청년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고집이 있어요. 고집. 이걸 해서 병이 낫는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은 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는 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그건 약만 잘 먹으면 폐결핵은 나요. 근데 굳이 기도해서 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무 약을 안 빠뜨리고 계속 먹어서 일단 폐결핵이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한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병을 잘 고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부흥강사인데 무조건 약 끊으래. 그리고 기도만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근데 폐결핵에 걸린 사람도 약 끊어버리라고. 그러고서 기도만 해주는데 그래서 두 명이 죽었어요. 아니 그 약만 잘 먹으면 낫는 걸 가지고 약을 끊으라고 그러고 왜 기도를 해줍니까? 나중에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거 폐결핵은요 6개월만 약을 잘 먹으면은 확실히 낫는 병인데 뭐하러 그걸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죽이느냐고. 젊은 사람들을 두 사람이나 죽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끊으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약을 너무 먹다 보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속이 버렸어요. 위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안 됐어요. 근데 그건 약으로도 안 돼 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이제 지하버려서 고쳤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이번에도 한 1년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물똥만 싸는 거야. 설사. 근데 아무리 축사를 해도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철사의 영은 물러가라. 아무리 그래도 낫질 않아. 그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먹는 게 문제가 있구나. 먹는 게. 그래서 제가 뭘 많이 먹는가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셨어. 커피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커피 대신에 보이차를 먹었어요. 보이차. 아시죠? 유명한 보이차. 그 보이차를 열심히 먹었더니 3일 만에 싹 나버렸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안 났던 설사가 아무리 축사를 해도 안 났더니 딱 3일 정도를 커피를 끊고 보이차를 열심히 마셨더니 그냥 싹 나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응? 참.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잘 맞춰야 돼. 번지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이 폐결핵이 폐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또 계속 과식을 하면서 위장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바로 알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조심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할 바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귀 때문에 생기는 병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와야 돼. 아멘. 이거는 뭐 귀신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당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마귀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100%. 할렐루야. 근데 이 악한 영 때문에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퍼센트? 목사님,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한 90% 이상이 마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에 왔을 때 우리 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어떤 여전도사가 왔는데, 아들이 선교사가 됐는데 분노를 하는 거야. 아들을 미워하는 거야. 왜? 자기가 소개시켜준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 안 해가지고 돈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다는 간증을 했죠. 근데 그 여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한 거야. 이거는 돈 귀신이 들린 거야. 돈 귀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목사를 하면서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돈 귀신이 들어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저건 너무 심하다 하는 정도로, 아니 멀쩡한 사위인데 인물도 좋아, 그리고 믿음도 좋아, 말씀도 잘 전해, 근데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사위를. 결혼할 때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것도 우리 노회장님이신데 그 사위를 그렇게 미워하고 결혼을 반대하는데, 저거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아니 뭐가 잘못됐어? 믿음 좋겠다, 인물 좋겠다, 근데 왜 반대하느냐? 돈이 없다 이거야. 전세 얻을 돈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 딸 못 주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결론이 뭐냐, 저 노회장님은 돈 주신이다. 그런 분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치유의 대상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다 치유를 받아야 돼. 내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치유받아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하면 시험 들까 안 들까? 목사님들도 시험 들 것 같아. 내가 왜 치유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받아야 돼. 나도 대상이야. 나도 그 대상이야. 우리 아침에도 우리 서목사님이 그랬죠. 서목사님 자기도 돈에 그 물질의 상처 때문에 아직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치유받아야 될 사상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내놓고 다 내놓으셔야 돼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요, 치유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름도 밝히지 말고 다 별명을 쓰는 거야. 별명. 그리고 자기의 그냥 부끄러운 점을 다 내놓게 하는 거야. 그냥 전부. 그래서 치유가 돼요. 부끄러운 점, 아픈 점, 그런 거 다 얘기하고 내놓고 기도해주고 내놓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치유가 돼요. 인생 문제도 이 악한 영 때문에 생긴 문제는 다 내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조건 다 내놓고 고백해야 돼요. 부끄럽다고 감추고 숨기고 그러면 절대 치유가 안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 때문에 이게 생긴 병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예, 이 사람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인간의 문명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의 도덕성은 옛날에 비해서 더 흉악해졌어요. 옛날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 같아. 그만큼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세상이 어떻게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유대인이라고 사람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죄를 인간이 지으리라고 누가 꿈이나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도 안 하던 짓인데, 2000년 전에도 안 하던 짓인데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문명국에서, 미개인들도 아니야, 독일이라는 문명국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은 전혀 옛날에 비해서 나아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 붙잡히면은 도덕이고 뭐고 없어요. 도덕이고 뭐고 없어.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높은 교육도 소용없어요.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훌륭한 문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엔 아픈 과거가 있어요. 6.25 때 같은 민족끼리 저놈은 빨갱이다, 저놈은 누구다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자기의 형제자매를 막 학살한 그 과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같은 민족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서로들 증오하고 있어요. 서로들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꼭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 미워해.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제 모인 자리에서 절대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 데서도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얘기만 나오면 조금 있다가 눈들이 다들이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들은요 절대 어디 가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저는 이제 테레비도 안 보기로 했어요. 뉴스 이런 거 안 보기로 했어요. 이게 왜 점점 인간들이 이게 점점 도덕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큰 문제야 지금. 이제 그것만 없으면 서로들 얼마나 이뻐요. 다들 서로 바라보세요. 뭐 결격 사유가 없잖아. 근데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들 미워해.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증오의 영이 있어요. 증오의 영. 왜? 과거에 서로 죽이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증오의 영이 있어. 예? 캄보디아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예? 이거 해결받아야 이 나라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흉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악한 영 때문이다. 동성애니 자살이니 점점 많아지고 있죠. 강간 사건 더 많아지고 있죠. 집단 학살도 있어지죠. 이게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 아, 이거 문제 해결돼야 되다.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예, 악한 영은 왜 들어왔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꼭 귀신이 발현됐을 때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꼭 죽이려고 들어왔지 그래요. 꼭 80%가 하는 말이 얘 죽이려고 들어왔지. 그 마귀가 들어온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들어온 겁니다. 죽이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확실하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기면 우린 행복해져요. 이기면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고라사에 한 평범한 남성이 있었는데 아주 평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이 사람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염려, 두려움, 절망, 슬픔에 휩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염려와 두려움, 절망과 슬픔이 마음을 확 지배하면서 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거야.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 떨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이게 정말 이게 해결되기가 힘들어요. 그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혼자 살게 되었다. 그래. 혼자 살았어요. 두 번째, 그것도 무덤 사이에 살았다. 그 많은 자리가 있는데도 하필이면 또 왜 무덤 사이로 갑니까?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지냈다. 또 그랬어요. 또 소리를 질렀다. 또 자기 몸을 상했다. 자기 몸을 막 상하는 거야.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었다. 왜? 정신이 병드니까 이런 짓을 한다. 정신이 병드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정신과에서 약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웬만하면 계속 먹으셔요. 먹으면서 오셔야지 그것도 믿음 좋다고 또 딱 끊어버리고서 그냥 믿음으로 고칠 거야. 또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또 우리한테 책임 돌리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계속 먹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멘.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넘어가세요. 네. 악한 영이 지배를 받으니까 혼자서 살았다 그랬어요. 혼자 살았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대화가 싫어져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기가 싫어져. 이제 그런 집들이 여기 하나들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말을 안 해.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말하기가 싫어. 애들도 엄마 아빠하고 얘기가 싫어져. 예. 왜? 이게 악한 영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대화가 싫어지는 거야. 또 대화만 했다면 뭐가 돼? 말 빨리 말해. 대화만 했다면 뭐가 돼? 싸움이 돼. 대화만 시작했다면 1분 안에 싸워. 그런 집이 많아요 여기.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했다고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영적으로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축사를 했어요. 혈기 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고. 혈기 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근데 나도 모르게 막 하품이 그냥 막 30번 40번씩 나오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계속. 그리고 우리 집사람 잠잘 때 가서 머리에 손대고 또 소리 말로 했다가는 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머리에 몰래 손대고 예수 이름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혼 떠나가라 그러면서 축사기도 30분 이상 해줬어요. 이거 맨날 잠잘 때마다 머리에 손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가라, 우울증의 영혼 떠나가라, 잔소리의 영혼 떠나가라. 근데 진짜로 2주도 안 돼가지고서 싸움이 사라져버렸어요. 2주도 안 돼서. 그 원인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마귀요, 마귀.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우고 맨날 말도 하기 싫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맨날 그런 사람은요, 지금부터 축사해야 돼요, 축사.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 마귀 역사야. 그러니까 축사해야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져. 이 두려워지니까 어디 가서 돈을 못 벌어. 일을 못 해. 관계를 못해. 취직을 해도 한 달 이상을 일을 못해.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과 다퉈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싸워. 동네 사람하고도 맨날 싸워 그냥. 그 다음에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로 가는 거죠. 예? 혼자만의 세계로. 맨날 방에 혼자서 50이 넘었는데도 맨날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고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그러는데 이 무덤이 뭐냐? 더러운 곳이 이 무덤.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하는 사람 보면 집에 가서 보세요 한번. 아이고 더러워. 하여튼 청소를 안 해요. 설거지를 안 해요. 여러분들 집도 더럽다고 그러면 아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하고 빨리 회개해야 돼. 더러워요 아주 그냥. 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도요 자기 또 들어온 줄도 몰라.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에? 그리고 또 무서운 데를 좋아해. 또 무서운 데를 좋아해. 왜 무덤에 가서 사느냐고.
그 하도 많은 장소 가운데.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것. 깨끗한 데도 많은데 냄새 나는 데를 찾아가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곳. 귀신이 많은 곳. 이 무덤이 귀신이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꼭 찾아가요. 애들도요, 벌써 이 불량해지기 시작하면요, 요런 데만 찾아가요. 더러운 데, 무서운 데, 냄새 나는 데, 위험한 데, 귀신이 많은 데만 찾아. 애들이 술집, 깡패들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만 찾아가요. 그래서 옷을 벗고 지냈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고. 요새는 아주 이상해요. 옷은 그냥 고등학생 애들도요, 그냥 교복을 갖다 척척 올려가지고요, 완전히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올리고 다니는 거야. 그게 마귀 역사지, 그게 제정신들입니까? 그 왜 무릎까지 내려오게끔 해준 교복을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리를 다 내놓고 다니려고 늘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여러분들도 그랬죠? 옛날에.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내가 볼 땐 마귀 역사가 아니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부끄러움. 음란하니까 그런 거야. 남한테 음란한 걸 보이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하려고 그래요. 저기 저 여자도 길거리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저게 제정신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지. 그러니까 이런 좀 이상하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 하도들 그냥 이 동성애가 판을 쳐가지고서들 동성애 축제들을 하고들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시려고 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동성애 축제부터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5,000명으로 다시 늘었어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얻어 터져도 왜 터졌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도 이렇게들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입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맨날 저주의 말, 분노의 말, 증오의 말, 혐오의 말, 이런 말들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자비의 말, 동정의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애들이 여러분들 막 속을 새기고 그래도요, 입에서 막 저주가 나가면 안 돼. 그냥 사랑해주고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래야지. 그 애들이 좀 속 좀 새긴다고 입에서 그냥 막 쌍소리 욕하는 소리 저주가 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주를 그대로 그냥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 안 듣지. 그러니까 이놈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또 그러지. 자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소리 지르지 말자. 집에서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멘. 소리 지르는 것은 마귀가 역사해서 소리 지르는 거야. 가급적이면 사랑의 말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짜증이 나고 그래도요, 한 번 더 참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몸을 상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세상에 자기 몸을 왜 상합니까? 근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는 거야. 술과 담배로 자기 몸을 막 상해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야. 또 마약으로, 이건 진짜 독이에요, 독. 또 음란의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말로다가 자기 몸을 상해요. 입으로 자기를 저주를 해요. 나 같은 게 뭐 그러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맨날 이런 소리예요. 그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기는 소중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게 자기예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하고 나 죽어버릴 거야 맨날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요새도 맨날 그랬는데 장경동 목사 설교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꼭 그 말하고 설교를 시작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시기에도 그냥 아까워. 응?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이 나다. 이걸 믿으면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사 광인처럼 군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으면서. 응?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악한 용으로 인한 문제는 교육으로, 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나오면은 정말 똑똑해지고 인격적으로 변할 줄 아는데 요새들 보니까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 왜 이렇게들 무식들해 전부. 이거는 교육이나 법으로 인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넘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남자를 보고 악한 영을 나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갔어요. 돼지한테로 들어갔죠. 돼지한테로.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남자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오시지만은 하루 이틀에 이거 다 쫓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한번 왔다가 아니 안 났네 그러면 그냥 가버리고 안 와.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그러면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좋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아지고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냐면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나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 왜? 아, 지난달에 500마리 나갔으면 이번 달에 또 500마리 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지나면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나갔는데 시간이 걸려. 보니까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돼지가 몇 마리 죽었어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속에 다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들어있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남자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다 치료해야 돼요.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 가난의 영을 몰아내면 그 사람에게 부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폭력의 영을 몰아내면 폭력이 사라져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거짓말을 영을 몰아내면 거짓말이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척 그냥 병만 고치게 그 병 고쳤는데 인격을 안 변했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지. 예수님은 현대인들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보니까 꼭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뭐부터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강해지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악한 영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동성애, 분열과 증오, 우상 숭배, 만몬 숭배, 사이비 종교, 무신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언론들은요 다 무신론에 빠져 있어요. 언론들은. 그래가지고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날 좀 이게 영적 치유에 대해서 좀 KBS에서 특종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 깨어있는 교회로 와가지고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서교훈 목사가 이렇게 막 안수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장면 또 그렇게 해서 치유받은 얘기들을 다 이렇게 테레비로다가 방영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미어 터지겠죠? 어? 할렐루야. 근데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이 언론이나 이런 이 텔레비전 이런 그쪽이 세계가 무신론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무신론. 절대로 이런 것을 취재하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꼭 와가지고서 병이 더 심해진 사람 얘기만 또 찾아 돌아다녀요. 결국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도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오는 게 좋아요. 이게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도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 번이나 이혼을 해서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모 집에서 자랐는데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어요. 매를 엄청 맞으면서 자랐어요. 이게 어렸을 때 개집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 날 개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개는 맨날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냥 쓰다듬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니까 나도 개가 되면 저렇게 사랑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이 개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대요. 도비가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네, 넘어가 보세요. 46살이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죄만 지었는데 사람 죽이는 것만 빼놓고는 다 지었다는 거야. 그 돈만 벌면은 죄 짓는데 다 썼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죄 짓는데 막 썼는데 그러다가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아줌마가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좀 믿으시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 따라서 교회 갔는데 그게 이제 여의도 선복음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 선복음교회.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네, 전도자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축복입니다. 축복. 네? 저도 예수님을 믿은 게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 교회를 좀 가긴 갔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나한테 시켜준 일이 뭐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 이 공과책만 보고 그대로 읽어. 공과책을 하나 주더라고. 공과책. 그 공과책 보고서 읽는 거야 못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몇 달 있다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때 오셨던 부흥 강사가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제가 하여튼 참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참여. 첫날 밤부터 마지막 날 새벽까지 한 시간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쨍! 막 소리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 그때 이 성령 받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남은 평생을 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악한 영을 쫓아낸 법.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찾아내세요. 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고백하세요. 다 적어놓고 아예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 창피해서 숨기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 고백하세요.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악한 영은 저절로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여러분이 악한 영은 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 하면 안 돼. 성령이 임했다고 그냥 악한 영이 알아서도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놈들이 숨어버려요. 이 우리 영혼 속에도 이 방이 많아요. 방이. 예, 숨을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다 숨어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 음란의 영이 특별히 있다 그러면은 음란의 영은 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요. 폭력의 영이 있다 그러면은 폭력의 영은 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질병의 영이 있으면 질병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폭력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하여튼 듣기 싫을 정도로 명령을 하셔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느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자꾸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 방식이에요. 잘못된 거.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말씀하셨지 병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 와서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러는 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쫓아내야 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나에게서, 나의 가족에게서, 나의 사업에게서, 내 민족에게서 나갈지어다. 계속 명령을 하셔야 돼요. 이 명령하는 기도가 바로 왕의 기도라고 그래요. 왕의 기도. 이 명령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하느님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이 4번까지 가야 돼. 악한 영을 나가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다 자유함을 얻어서 참 행복을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행복을 얻고 가정을 치유하고 자녀들을 치유하고 내가 남편이 치유되고 아내가 치유되고 자식이 치유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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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